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많은 예배 시간 중에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는 시간이 아마도 설교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으로 보아도 사실 절대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도대체 어떤 시간이기에 이렇게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배의 절반 이상을 할애해야 할까요? 이 예배 중에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복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시간, 물질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손끝에 수고를 드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헌신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것도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는 시간, 이 받는 시간이 또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오랜 시간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했고 또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균형이 깨진 분들이 있습니다. 손끝에 쓰고는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야, 빨리 가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봉사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정말 힘이 지나도록 충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잘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처럼 많은 헌신과 수고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을 우리가 많이 놓쳤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많이 듣고 영양분을 섭취했으면 또 손끝에 수고로 섬김, 말씀의 말씀대로 사는 실천이 중요한데 이것도 역시 실천이 되지 않으면 균형이 깨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또는 우리가 묵상하다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들, 성경 한 구절을 이렇게 읽을 때 우리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살아가면서 적어도 몇 차례 이상씩은 야,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믿어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릴 때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너무나 불안하고 떨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 강한 오른손 너를 붙들어주겠다 하는 이 말씀 한번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우리 큰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또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말씀, 이 성경에 여러 가지 기록된 역사적인 이런 사건들을 들을 때에 이것이 내게 주신 경고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에 우리는 그 위험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고 또 이전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아주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갔더니 아주 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뤘고 곧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는 그 많은 초대교회를 향한 박해 중에서도 박해를 아주 잘 견딘 아주 신앙이 견고한 성도들로 뭉쳐진 그런 교회로 남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똑같은 바울의 메시지, 똑같은 바울의 교육이 있었는데 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강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딱 받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며 받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이 있었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 분열된 이후에 각각
아스루와 바벨론에게 패망을 하게 되죠. 오늘 역사는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이후에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무너지게 되었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3차에 거쳐서 귀환을 했습니다만은 돌아온 고국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폐허뿐이었고 주변의 여러 민족들은 이 나라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재건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침략하고 방해를 놓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벽을 쌓고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 한쪽에 있는 이 수문이라고 하는 이 수문이죠. 예, 게이트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수문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문을 옆에 둔 광장, 꽤 넓은 광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광장에 전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 3차에 걸친 귀환에 총 수를 합쳐보면 한 10만 명 정도로 되는 걸로 추산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광장 안에 거의 들어올 수는 없었겠지만 그 주변까지 이 광장 주변으로 엄청난 인파가 모였을 것입니다. 모여서 재건된 성전에서 처음 이제 우리말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거룩한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에스라 학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그렇게 그리웠던 예배, 그렇게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온 백성이 절하고 머리를 땅에 대고 굽신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뭐 예배를 전혀 못 드리는 시간이 뭐 적어도 한 10개월 이상 됐었습니다. 20명만 예배를 드리게 되고 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됐었죠. 그러다가 99명, 299명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가 신청을 받았어요. 예배 드리고 싶은 분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 신청 받았을 때 막 넘치는 분들은 받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달 만에 또는 1년 만에 또 코로나가 다 끝나갈 무렵 2년 만에 처음으로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격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오늘 70년 만에 드린 예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본받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꼭 받는 그 태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받아 그들이 받은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아멘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쉬운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습관이 안 된 분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아멘의 뜻을 알면 할 수도 있죠.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 아, 맞습니다. 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은 아멘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이건 아니야 하시는 분 노멘 하시면 돼요. 노멘. 예. 자,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또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또는 운전하시다가 라디오를 통해서 들려지는 기독교 방송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어떤 순간에도 좋습니다. 이 말씀 지금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믿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그 순간이 딱 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받아지면 그 순간에 마음은 활짝 열고 오늘 이 유대 백성들처럼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갖고 부족하면 두 번 세 번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아멘 뒤에 네 맞습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이런 당연한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장소, 어느 예배, 어느 교회 가서도 다 그래야 되는가? 꼭 그런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아멘 하라는 것은 아니죠. 아멘 잘하기로 유명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저도 뭐 집회라고 해서 좀 한두 번 가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지요. 그냥 농담했는데도 아멘을 하더라고요. 농담했는데 이건 아닌데 했는데도 아멘하고요. 참 그래서 그렇게 아멘을 잘하는 교회가 아멘 안 하는 교회보다는 저는 낫다고 봅니다. 그래도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모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깊이 고민하고 생각되어져서 야, 이 말씀 진짜 맞구나 하면은 그때 진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아멘하는 태도가 참 좋아요. 어떨 때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외부 강사 올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을 잘 이렇게 현장에서 안 하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 가서 아멘을 하기도 하고 또 차 타고 집에 가다가 아멘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아멘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위로를 드리기도 하는데 저는 한편 그것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겉으로 입으로만 아멘하는 것보다 정말 그러한가 깊이 고민하고 말씀도 찾아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진실로 믿어질 때 아멘한 사람은 그 아멘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덮어놓고 아멘할 것인가 펼쳐놓고 아멘할 것인가, 덮어놓고 아멘할 것인가 펼쳐놓고 아멘할 것인가, 여러분 어느 게 낫습니까? 펼쳐놓고 아멘하는 것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구절에 보니까 여러 성경 교사들이 이 성도들 구석구석을 막 다니면서 그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구석구석 다니면서 모르는 거 물어보세요 하면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깨닫게 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했다 그랬어요. 깨닫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쁨이 충만하여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들어와도 우리 성도님들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아멘하는 것은 정말 지극히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왜 유익합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돌린다고요? 예, 맞습니다. 영광을 돌린다. 그냥 우리의 기분이나 장난 맞추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멘, 네 맞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한번 표현해 볼까?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갑시다. 부부가 대화를 나누다, 또 뭐 성도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뭐 얘기해도 자꾸 딴청을 하면서 전화도 하고 신문도 보고 막 이렇게 대화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런 공부 많이 하잖아요. 절대로 핸드폰 만지작거리지 말고 잡지나 신문 쳐다보지 마라. 대화 중에 그 사람 눈만 바라봐라. 예, 눈만 바라봐. 흔한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게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아멘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중입니다. 내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중인데 내가 아멘하면 내가 하나님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예배 때마다 말씀 때마다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예. 항상 너무 신기해요. 근데 설교 끝나면 눈을 떠요. 그것도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성도님은 어떻게 꼭 설교 시간만 되면 본격적으로 주무십니까? 그랬더니 시편 121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면서 예배 때 너무 편안해서 잠이 잡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왜 설교 시간에만 사랑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저는 생각할 때 정말 고단하고 피곤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너무 피곤할 때가 있거든요. 피곤할 때가 있어서 지금 저녁 예배 때 사회를 제가 보지 않습니다만은 오래전에 한두 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사회를 보다가 설교하고 계신데 성경책을 안 졸려고 딱 들고 있는데 성경책을 떨어뜨렸어요, 몇 번. 아, 그럼 또 아무렇지도 않지. 아, 실수로 떨어진 것처럼. 너무 졸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곤할 때가 있고요. 또 설교 시간에 졸 수도 있고요. 또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드릴 때마다 딴 생각하거나 습관적으로 이러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의지와 건강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존재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교회를 나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 말씀만 막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말씀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고 변조시키고 또 거짓으로 대체시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말씀을 양육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마귀의 역할이라는 거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이 자기 의지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갔다는 거죠. 또 베드로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한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에 내가 아멘한 거죠. 이 아멘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콩고 선교사로 갔다가 이제 가난 말기가 발견돼서 소망이 없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셨답니다. 저도 책에서 읽고 참 감동을 받은 부분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그 개개인에게 또 다르게 역사하기도 하지만 이 선교사님이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사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선교에 지치기도 하고 또 이제 나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나보다 하고 체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담담하게 사역의 끝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도 양지 바른 곳에서 성경을 읽고 조용히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그날은 전혀 다르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는 거죠. 물론 이사야가 선포됐던 말씀의 제 인용이기도 하지만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확 들어온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 감동을 느꼈던 적이 언제였던가 할 정도로 확신을 갖게 돼. 그래서 아내를 막 부릅니다. 아내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여보, 이 말씀을 읽어봐요. 저도 이 말씀 많이 읽었어요. 그러나 오늘처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진 적이 없어요. 저는 이것이 지금 내게 주신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당신도 믿어요.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나는 나았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나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아픈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다시 옷을 입고 나가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날 동안 그는 이 병으로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지 않고
나중에는 가나안 완치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시는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 아멘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게 그런 믿음이 확 들어오시는 분들은 오늘 이 선교사님처럼 아멘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는 눈물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면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보시면, 9절 초반까지만 읽으시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우는지라. 저는 이 예배 시간에, 특별히 설교 시간에, 또는 찬양 시간에, 또는 기도 시간에, 뭐 같은 의미입니다. 설교를 듣거나 찬양하거나 기도를 하나, 이 시간에 많은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봅니다. 평소에는 눈물이란 것을 별로 흘리지 않았던 분들도 어느 날인가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울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 뜨거운 게 흘러서 보니까 눈물이 더군요. 눈물이 갑자기 축, 창피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여러분, 저는 하나의 분명한 증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이게 무슨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라, 갱년기라서 드라마 보고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나를 터치하심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그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영적인 눈물입니다. 6시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이 백성들은 다 일어나서 말씀을 듣게 돼요. 울면서 말씀을 듣게 돼요. 얼마나 감격적인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마도 이 성전 재건을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고생했던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고 일을 했어요. 일을 하다가 보면 또 침범을 하고 또 약탈을 해가고 하니까 전쟁도 하랴, 또 건축도 하랴, 정말 이 좁은 수로 이 나라를 재건하는 일을 했으니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리고 성전을 다 재건하고 그들이 많이 울게 돼요. 이전에 지었던 그 성전이 다 훼파되어지고 다시 재건한 성전은 거기에 비할 때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그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울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의 힘으로 정말 노예에서 돌아온 그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성전을 다 세웠을 때 그 통곡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건축하고 헌당 예배를 합니다만은, 큰 대형 교회들 건축하고 헌당할 때는 그렇게 눈물이 별로 없어요. 그냥 화려하고 많은 인사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거창한 입당식을 하긴 해요. 그러나 아주 작은 교회들 입당식을 저는 자주 갑니다. 뭐 노예 임원도 하고 노예장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교회 입당 예배할 때, 헌당 예배할 때 많이 가서 순서를 맡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뭐 100여 명 되는 성도들, 뭐 7, 80명 되는 성도들이 조그만 교회를 건축하고 예배드릴 때 보면 눈물 받아요. 그 사연 없는 사람이었고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도들이 했던 그 수고와 땀에 대한 그 흔적들이 막 느껴져요. 그 제가 이제 축사나 이런 거 할 때, 설교할 때 여기 있는 벽에 있는 타일 한 장, 벽돌 한 장이 여러분들의 눈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피로 보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막 통곡하고 울기 시작해요. 너무 힘들게 건축을 해.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를 5년 동안 지었어요. 5년 동안. 별것도 아닌 교회를 5년 동안. 돈 생기면 또 짓고, 돈 생기면. 여러분, 이 70년 만에 재건된 성전, 그들의 그 눈물과 통곡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들이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했어야 하는가?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조상들이 죄를 짓고 불순종해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패망하고, 이것들이 너무 슬픈 역사예요. 마치 자신들의
죄인 양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나의 죄에 대한 지적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또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아니 내가 그것이 죄였구나 한 것이 깨달아지는 자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큰 복이에요. 자꾸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해서 병원 갔는데 어떤 병이 딱 판단되어지고 진단되어지면 이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로 탁 들려지고 내가 회개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걸 깨닫게 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눈물이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눈물, 이 회개, 이런 것들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해서 눈물 흘렸을 거예요. 한 주간 살아온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눈물 흘리는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도 야, 참 감사할 일이 많구나 해서 감격하고 고맙고 해서 눈물이 흐르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눈물이에요. 야, 정말 은혜를 아는구나 하면서 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신 특별한 예배의 은혜를 내가 누릴 때 눈물이 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예배 중에 한 번도 눈물 흘려본 적이 없다면은 참 이것도 불행한 일입니다. 항상 울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말씀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에 적어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눈물을 흘려보는 경험이 있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결론적으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믿어지면 당연히 기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지면 이건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 얻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나는 혼자가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예배하고 깨닫는 복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당 들어올 때의 얼굴과 예배드리고 나갈 때의 얼굴이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 앞에 서서 검사를 하고 보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웃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안 웃으면 3부 예배 한 번 더 드리세요. 언제까지? 표정이 바뀔 때까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는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상기할 때마다 기뻐해줘야 됩니다. 죄인이었는데 예배드리고 내가 예수의 피로 구속함 받은 것이 믿어지니 왜 기쁘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 일이 너무나 근심이 많고 힘들고 깜깜했는데 예배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 왜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쁨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힘의 기쁨의 원동력은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능력 있는 치유자였습니다. 기쁨 없는 성, 슬픔이 가득한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갑니다. 그때 이 성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가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기쁨이 없고 슬픔이 가득한 성에 빌립 집사님이 가셔서 말씀을 전하니 그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을 불어넣어 주세요.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들의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기쁨을 나눠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우리가 말씀으로 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점만 더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에 모든 백성이 곳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너무 소중한 말씀. 그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깨달았을 때에 크게 기뻐할 수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요,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잘 우리가 들어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들이 이 13절 이하에 보니까 갑자기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초막절이 뭡니까? 원래는 추수절, 감사절기지만은 역사적으로는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던 것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야,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면서 즉시로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초막을 만들고 말씀대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은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많은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살아보려고 애쓴다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가장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감동받고 은혜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베푸는 삶,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순간에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눈물을 줄 때에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받쳐 오르는 감사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래서 손수건 하나도 꼭 준비해 오세요. 언제 하나님이 내게 눈물을 터뜨리실지 몰라요. 그리고 기쁨으로 말씀을 담아가지고 나가서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받들고 말씀대로 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